엄마! 대왕 눈사람 완성! 와, 진짜 멋지다! 우리 아가들 대단하다! 어? 그런데 햇빛 때문에 눈사람이 녹아버릴지도 모르겠네. 눈사람이 녹고 있잖아. 어떡하지? 얘들아! 뭐해? 눈사람이 자꾸 녹아서 큰일이야. 뭐? 그럼 얼른 추운 얼음 동굴로 데려가야지. 얼음 동굴? 아, 맞다. 얼음 동굴이 있었지. 저기 숲 위쪽에 가면 1년 내내 추운 얼음 동굴이 있거든. 엄마, 우리 얼음 동굴로 가요. 어서요. 그래. 비켜주세요, 꼬꼬마 아저씨! 안녕, 꼬병이들. 죄송해요, 아저씨. 아니야, 괜찮아. 조심해. 엄마, 너무 힘들어요. 더 못 가겠어요. 다행이다. 우와, 이제 다 왔어. 이게 뭐야? 길이 막혔어! 어머, 공사 중이잖아. 어? 얘들아, 너희 이곳엔 무슨 일이니? 얼음 동굴에 가는 중인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어요. 일을 어쩐다? 다리가 망가져서 고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 아저씨가 빨리 고쳐줄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거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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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차, 잠깐만 꺼병이들아. 수레를 타고 가면 더 빠를 거야. 우와, 얼른 타요. 자. 얼음 동굴로 출발! 삐용 삐용 꽁지 구급차가 출발합니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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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주세요. 여기가 바로 얼음 동굴이야. 도착했어! 와, 시원하다! 춥다! 그러게, 눈사람이 좋아하겠어. 우리 저기에 눈사람을 내려주자. 네! 엄마, 눈사람 코 주세요. 자, 여기 있다. 코 돌려줄게. 눈사람아,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마음에 들어? 얼음 동굴은 항상 추우니까 눈사람도 여기가 마음에 들 거야. 그런데 눈사람 혼자 외롭게 지내면 어떡해요?
우리가 자주 놀러 오면 되지. 우와, 그럼 되겠다. 민사람아, 또 놀러 올게.